탑은 다메크탑이라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메크탑. 다메크탑이라 하면 위대한 탑이라 이런 말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다메크스투파. 다메크스투파. 위대한 진리의 탑이라 이런 말인데, 이 다메크탑이 있는 이곳이 바로 불교라고 하는 위대한 종교가 탄생된 땅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큰 말씀을 남기시고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신 분인데, 바로 이 현장이 또한 이 불교의 전도선언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60명의 제자가 생겼을 때 전법선언, 전도선언, 포교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그 전도선언의 내용이 받으신 그 개척 뒤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뒤에 부처님 전도선언문, 이것을 큰 소리로, 우리가 60명 제자 가운데 한 명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큰 소리로, 황금빛 찬란한 장삼을 입으셨으니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부처님 당시에 60명 그 위대한 전도선언의 현장에 계셨던 분이 여기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 주인공이다 생각하고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들은 이미 해탈을 얻었다. 이제 모든 천인과 인간들 속에서 그대를 많은 사람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 그리고 세상에서 구하는 미래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길을 떠나라. 마을로 들어갈 때는 혼자 갈 것이오, 두 사람이 한 곳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대들은 많은 사람을 연민하고 섭수하여 이치에 맞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법하고, 아주 원만하고 청정한 행을 드러내 보여라. 나도 우루벨라의 병장촌으로 가서 설법 교화하겠다. 부처님께서는 60명의 제자들과 드디어 전도 결의를 하게 됩니다. 전도. 우리가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두 팔을 걷어붙여서 한번 법을 전하자, 이런 운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60명의 그러한 결의에 찬 서원으로 이 인도 북방이 일시에 정토세계, 부처님 세계, 평화의 세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되는 많은 성지가 바로 이 60명의 제자로 인해서 드디어 불국토가 이루어지게 됐는데, 우리는 6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250명이라, 전체 우리 라이더들을 다 포함하면 250명의 엄청난 대중입니다. 60명 또 이 대륙을 불국토화했는데, 우리가 250명이나 되는 인원이 뭘 못하겠느냐 이거라. 그래서 오늘 전법 유발 상좌증을 드리는 건데, 이것이야말로 드디어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부처님 당시에 60명의 한 사람이라는 그런 각오로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전해보자 이 말이다. 이게 박수 한 번씩 쳐봐요. 봐. 대한민국이 불국토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 예. 우리가 이 결의를 다짐해야 돼요. 예, 결의의 차이 됩니다. 입증은 더 얼른 받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장에서 부처님의 기운이 남아있는 이곳에서 결의를 다지고, 또 우리는 과거 전생에 반드시 여기와 인연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동참대중으로 다 한자리 한 것인데, 바로 우리야말로 정법제자로서 부처님법을 잘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밝아집니다. 광명이라는 말이에요. 광명. 38 광명다이다. 우리는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밝아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 예, 참으로 오늘 대단한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여기서 미륵 부처님에게 수기를 내린 장소이기도 합니다. 수기. 그런가 하면은 우리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현장에서 연등불로부터 수기를 받았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바로 이 장소는 우리가 후일에 부처도 될 수 있는 수기의 장소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희망적입니다. 예. 오늘 부처님 250명 많이 오셨습니다. 대단한 일이에요.